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먼저 고양이 목욕은요, 사실 목욕을 시켜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양이 턱드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비 오는 날에 고양이 코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항문낭은 짜줘야만 할까요? 눈물 자국은 어떻게 닦아줘야 할까요? 자, 여러분은 고양이 목욕을 얼마 만에 시켜주시나요? 항문낭은 자주 짜주시나요? 턱드름은 어떻게 관리해주고 계시나요? 눈물 자국은 자주 닦아주시나요? 자, 오늘 제가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목욕은요, 사실 고양이는 목욕이 필요 없는 동물입니다. 대부분 스스로 자신의 몸을 그루밍하여 깨끗하게 유지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목욕을 시켜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욕을 안 시켜준다고 모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피부병이 생기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목욕의 시기는요, 집사인 내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뭐 고양이가 가구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먼지 투성이가 됐다든가 털이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 목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요, 그때 시켜주시면 됩니다. 목욕을 고양이가 즐기고 좋아한다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굳이 시켜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고양이가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면은요, 그 오염된 부분만 타월에 물을 묻혀서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스핑크스 고양이의 경우는요, 피부에 기름샘이 많아 자주 씻겨주지 않으면 끈적거리며 심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는요, 목욕보다는요, 타월에 물을 묻힌 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미지근한 타월을 가지고 몸을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고양이 턱드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고양이에서의 턱드름은요,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코에 있는 블랙헤드 같은 겁니다. 안 생기게 관리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방적 관리 요령은요, 밥그릇과 물그릇을 유리나 사기로 된 재질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텐시기는요, 자잘한 기스가 생기고 그 안에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 기스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고양이들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턱이 닿게 되면은요, 턱드름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기스가 잘 안 생기는 사기나 유리 재질로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바꿔주시고요, 접시 형태나 아니면 아주 넓은 형태의 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식사를 하거나 물을 먹을 때 최대한 턱이 그릇의 가장자리에 안 닿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의 기름진 부분이 식기에 묻고 이것이 다시 양이의 턱에 묻으면요, 턱드름을 촉진시키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턱드름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사실 심하지 않으면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해보겠다고 세정제를 사용하여 닦아주고 또 소독약을 사용하여 문대면은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 턱드름 생겼구나, 식기 더 깨끗이 세척해주자, 이 정도만 하시고 그냥 두세요. 사실 턱드름은요, 고양이에서는 자연스러운 피부 반응이고요, 염증 증상만 없다면은요, 그냥 두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발전하여 염증화 된다면요, 우들두들하고 빨개지고 붓기 시작한다면은요, 고양이는 불편함을 느끼고 긁거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병원에 데려가셔서 항생제와 소독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 연고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긴 턱드름을 관리해보겠다고 미리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오히려 과한 자극으로 더 심해지기만 할 뿐이니까 그냥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따스한 물을 묻힌 타월을 가지고요, 턱에 대준 후 부드럽게 살살 닦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염증화되지 않은 턱드름은요, 그냥 사람의 블랙헤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요, 간혹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비 오는 날에 고양이 코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혹 고양이 코에 피부병이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 혹은 가습기를 좀 많이 킨 날에 고양이 코에 갈색 얼룩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피부 지방샘의 반응입니다. 고양이 코에는요, 많은 기름샘이 있고요, 이것이 습한 날에는요, 공기 중에 수증기와 만나 갈색으로 산화해 갈색점 혹은 피부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닦거나 소독을 과하게 하면은요, 오히려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 역시 그냥 두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요, 고양이의 항문낭은 짜줘야만 할까요? 자, 이것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짜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짜면 항문낭이야 나오긴 하겠지만요, 오히려 항문낭을 자극해서 더 많은 항문낭액을 축적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오히려 과한 조작으로 항문낭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항문낭을 안 짜준다고 고양이는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안 짜줘서 혹시라도 항문낭 염증 같은 문제가 생길 확률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오히려요, 항문낭을 자주자주 짜줌으로써 항문낭의 문제를 유발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자국은 어떻게 닦아줘야 할까요? 주로 흰색 고양이에서 눈물 자국 문제가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 결론은요, 심하지 않으면 안 닦아주셔도 됩니다. 눈물 자국은요, 눈물 속에 포르피린이라는 성분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면서 붉게 염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털에 묻는다는 표현보다는요 털이 염색됐다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털이 눈물에 붉게 염색이 된 것입니다. 털이 염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닦는다고 쉽게 닦이지도 않고 깨끗하게 닦으려면요 각종 화학적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고양이의 눈 주위에 습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모든 고양이는요 눈물 자국이 많던 적던 있습니다. 단지 털이 흰색이라 더 눈에 잘 띄는 것 뿐입니다. 그냥 두시고요 혹시라도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마름거즈나 솜으로 습해지지 않게 가볍게만 닦고 끝내시면 됩니다. 습진으로 진행하는 것까지만 막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한 간혹 눈물 사료나 눈물 영양제 혹은 먹는 눈물 자국 제거제란 이름으로 먹으면 정말 기적처럼 눈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이로신이라는 일종의 항생물질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은요 고양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사용하실 때는요 수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어떤가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이요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턱드름을 관리하고 항문낭을 짜준다고 고양이와 씨름을 할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요 고양이와 조금 더 즐겁게 지내는 데 사용하신다면요 고양이와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부분 케어 요령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